크리에이터 탁승 씨, 옳지 않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화재나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이동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입니다. 화재나 지진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건 갇힘 사고나 추락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상구를 찾아 비상계단으로 신속히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으며 엘리베이터 탑승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누른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대로 최대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갇힘 사고 발생 시 해야 할 조치와 잘못된 행동을 순서대로 고르세요. 갇힘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 버튼을 눌러 관리자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연락이 닿았다면 현재 상황을 알리며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비상 버튼 근처의 식별 번호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엘리베이터가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침착하게 구조대의 구조를 기다립니다. 또한 두려움에 탈출하고자 문을 열어도 엘리베이터가 층에 정확히 도착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무리한 탈출 중 끼임이나 추락과 같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조대의 도착과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영상 속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린이가 긴 줄이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승강기에 탑승하는 중. 장난감이 카에 들어오지 못한 채로 문이 닫힙니다. 승강기가 상승하며 끈이 당겨져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는 중 장난감 줄이 끼었고 그 상태에서 승강기가 움직여 아이의 손가락이 골절된 경우입니다. 앞에 사고의 장난감 끈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목줄 같은 경우도 위와 같은 끼임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문이 닫히기 전 한 번 더 물건 끼임이 없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안고 타거나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안고 탑승할 수 없는 대형 반려동물의 경우라면 목줄을 짧게 잡고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문제를 통해 엘리베이터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전 7월 에스컬레이터 영상에 이어 이번 엘리베이터 영상까지 풀어보니 승강기 박사가 된 느낌이지 않나요? 혹시 아직 7월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여기 우측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엘리, 에스 그리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더욱 안전한 승강기 탑승을 하는 그날을 그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